빛나는 집 꾸미기 호호집 가구구매에 도움드릴 상품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매트리스를 언제 바꾸셨나요? 저는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트리스를 바꿔본 기억이 없는데요. 편한 건진 모르겠지만 익숙하기도 해서 긴 시간 동안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다 진학을 위해서 독립하면서 기숙사 매트리스나 자취방에 필요한 매트리스를 처음 구매하게 되었고요.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신세계 매트리스를 만나게 되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결혼을 하게 될 즈음 배우자와 상의 끝에 매트리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아 물론 배우자의 의견으로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구매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 영상의 한 줄 요약은 다양한 매트리스를 경험해서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를 찾아보자.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매트리스 찾기. 이런 분들을 위해 내 몸에 맞는 좋은 매트리스를 선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가구 안내드릴게요. 매트리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프링 매트리스, 라텍스, 메모리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타입의 매트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익숙하기만 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가 본넬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라면 한 번쯤은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상품 페이지를 읽어볼 지누스 그린티 플러스 메모리폼 매트리스고요. 이 제품은 지누스 제품 중에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모델 중에 그린티 제품과 그린티 플러스 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경도, 단단함의 차이입니다. 소프트한 제품을 원하시면 그린티, 단단한 제품을 원하시면 그린티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잠자리가 가장 소중하듯이 매트리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실에서는 매트리스를 다양하게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 댁에 살 때는 언젠가부터 사용하던 기억이 나지 않는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독립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유롭지 못해 저렴한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결혼을 준비하실 때 본인과 배우자에게 인지도가 있는 제품, 보통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은 마케팅이나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은 아니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국내 유명사의 제품들보단 좀 떨어질 순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로 봤을 때는 국내 1위 가구사인 한샘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침대 단일 제품만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사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퀸 사이즈는 가로가 150cm, 세로가 200cm, 싱글은 100, 세로는 동일, 슈퍼싱글은 110cm입니다. 높이는 20cm와 25cm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높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얘기해보고요. 매트리스의 크기는 더블킹이나 그 이상의 특별한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매트리스의 크기는 일반적인 규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비슷해요. 소재는 커버는 폴리에스터, 내장재는 폴리우레탄 폼과 메모리 폼을 믹스로 해서 레이어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파를 설명드렸을 때도 안내드린 내용이지만 메모리 폼이나 스폰지 폼을 믹스해서 쿠션감을 만드는 것은 각각의 회사의 고유의 특징이고 기술력입니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트리스가 납작하게 압축이 돼서 돌돌 말린 형태로 박스에 패키징이 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가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초. 요즘 타사에서도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트리스라는 것이 물류에서 이동되고 창고에서 보관되고 또 여러분의 댁으로 배송될 때 굉장히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고 큰 부피의 매트리스는 많은 보관료와 배송비를 제품가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얘기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매트리스는 미국 아마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박스의 패킹 구조로 인한 운송료, 보관료의 하락 요인을 제품 가격의 경쟁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품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찾으시는 분,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 단단한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선호하시는 분, 요 얘기는 그린티 플러스 제품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본넬 매트리스보다 소프트합니다. 매트리스 만족도 조사에서 스프링보다 오히려 메모리폼이 높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메모리폼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 누웠을 때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 자거나 혹은 엎드려 자거나 개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신체 굴곡에 맞춰서 몸을 부드럽게 감싸줄 수가 있어서 각각의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넬 스프링이라는 것이 스프링 사이, 프레임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주무실 때 한쪽이 움직이면 뒤척임을 느끼고 매트리스 움직임이 느껴져서 수면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린티 플러스 메모리폼의 사용감은 탄탄한 사용감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본넬 스프링을 사용한 매트리스보다 단단한 느낌은 아니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폼은 기본적으로 소프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부의 폴리우레탄 폼으로 단단하게 지지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스프링 매트리스처럼 내부 공간이 비어있는 매트리스가 아니어서 라텍스나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사람의 체온이 전달돼서 여름철에 누워있다 보면 좀 덥고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오픈셀 구조로 온도가 좀 덜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기분 좋은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름이면 더운 기운이 전달되지 않고 겨울이면 차가운 기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통풍이 잘 되는 본넬 스프링 매트리스가 더 나은 장점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매트리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7존 혹은 9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게 많은데요. 이 부분은 각각의 부분의 단단함을 다르게 세팅해서 편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게 만들어져 있는 방식으로 제조되었습니다. 작은 박스 안에 포장되어서 택배로 배송이 되고 별도의 배송기사님이 설치해주시는 제품이 아니라 박스를 풀어서 매트를 넓게 펼친 다음 매트리스가 부풀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을 받았고요. 서티퍼 US 인증도 받았네요. 회사의 확장을 이유로 중국에서 제조를 하게 되어 더 적은 운반 비용과 적재 비용을 모두 제품가에서 걷어내어서 마음 편안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국내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트리스의 구조가 단순하게 되어 있고 상부와 중앙 부분, 하부가 대칭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서 사용하는 매트리스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의 상하를 바꿔서 사용 가능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제품의 높이는 20cm에서 25cm까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설치하는 침대 프레임의 높이와 매트리스의 높이의 합이 40cm에서 45cm 이상을 넘지 않는 침대 프레임을 사용해야지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르고 내리기 좀 불편하더라도 두터운 매트리스로 높은 침대를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격인 제품입니다. 매트리스의 높이가 35cm의 두께까지 나오거든요. 보통의 제조사는 두꺼우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는 두께
20cm가 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지누스 그린티 플러스 매트리스 제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제품 가격도 좋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조건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니 본넬 스프링 형식의 제품만 사용해 보셨다면 과감하게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경험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웃음나는 짓꾸미기 후호집 호실장이었습니다. 본넬 스프링이 뭐야? 다음 시간에는 본넬 스프링 매트리스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